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구에게나 사연 없는 법은 없다지만 저는 특히나 더 유별난 사연을 경험했습니다. 나처럼 억울하고 서럽고 서글픈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저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두 번 다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가 막힌 사연을 오늘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 늦둥이의 외동딸이었던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 결혼 전까지 엄마와 둘이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저희 엄마는 홀로 저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다. 식당 도우미에 청소부에 요양보호사 등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시면서 악착같이 절 대학교까지 보내가며 키우셨죠. 그런 엄마의 희생 때문에라도 저는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었어요. 솔직히 사춘기 시절에는 엇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엄마를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본인의 일생을 다 바쳐 절 키우고 있는 엄마가 너무나도 소중했거든요. 그렇게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과 제 노력의 결실로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회사도 나름 괜찮은 곳으로 들어가 엄마에게 효도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도 그런 저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셨고 저도 더욱더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악착같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모습에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반했다며 다가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나름 회사 안에서도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고 얼굴은 그리 잘나진 않았어도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만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었거든요. 미숙아, 이번에 어머님 생신이시잖아. 우리 어머니 모시고 셋이 주말에 바람 쐬고 맛있는 거 먹고 올까? 어머, 정말? 그럼 정말 좋지.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하시겠다. 오빠, 정말 고마워. 우리 엄마까지 이렇게 다 챙겨주고. 아, 난 이게 무슨 복이야. 아유, 그런 생각하지 마. 너희 어머니면 내 어머니기도 한데 뭘. 나도 오빠네 어머니께 잘할게. 우리 엄마 모시듯 할게.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저희 엄마를 대해주며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어요. 때로는 집으로 와서 전등도 갈아주고 저녁도 같이 먹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고요. 그런 모습에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경상도 밀양에서 큰 식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가서 일손을 돕곤 했어요. 그때마다 나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제 딴에는 나름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서로 잘 맞춰가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 생각은 결혼 후 완전히 산산조각나듯 부서지고 말았네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정하고 난 뒤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취직을 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만 결혼 비용을 대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큰 식당을 하며 돈을 거의 쓸어 모으듯 했던 시댁은 그래도 아들이 하는 결혼인데 아파트 한 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서울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잡아주셨어요. 나머지 혼수는 제가 채웠는데 그마저도 좀 부족해서 또 대출도 조금씩 받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을 나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요. 결혼식장에서는 홀로 앉아 계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원래는 식 당일날 신부가 너무 많이 울면 안 된다는데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거의 온종일 울었네요. 물론 저희 엄마도 울지 말라면서 본인이 같이 우시기도 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울었던 건 결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고생한 우리 엄마에게 좋은 모습,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았고 이럴 때 아빠가 같이 계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의 눈물이었죠. 많은 눈물을 흘리긴 했어도 웃으면서 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곧장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저희는 신혼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홀로 계시는 엄마에게 먼저 전화를 드린 뒤에 시댁에다가 전화를 넣었네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전화를 통해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저는 기분이 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여행지 잘 도착했다고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래? 잘 도착했다니 다행이구나. 네 어머니께도 전화 얼른 드리렴. 저희 엄마께는 먼저 연락드렸어요. 잘 도착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똑같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가, 너는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참 없구나.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부터 전화를 시댁부터 돌리지 누가 친정부터 돌린대니? 벌써부터 친정 그늘에 가려져서는 엄마부터 찾고 그럼 안 되는 거야. 아,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집에 혼자서 엄마가 많이 궁금해하실까 봐 얼른 전화드린다는 게 죄송합니다. 죄송한 거 알면 됐다. 다음부턴 그러지 마. 그리고 너는 그게 또 무슨 경우니? 결혼식에서 그렇게 우는 신부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어. 아주 그냥 내가 민망해서 혼났다. 무슨 수도꼭지를 눈에다가 박은 것도 아니고 울긴 왜 우니? 우리 아들이 너 잡아먹기라도 한다니? 아니면 팔려오기라도 했어? 어머니는 시댁에 먼저 연락하지 않은 것과 식장에서 울었다는 것으로 신혼여행 첫날부터 타박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생각해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수긍하고 받아들였죠. 물론 시댁에 먼저 꼭 전화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서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론 지었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혼여행 다음 날 전화를 하셔서 다짜고짜 황당한 소리를 뱉어내시더군요. 예, 우리 아들 일어났니? 네? 아, 네, 일어났죠, 어머니. 우리 아들 아침에 샤워할 수 있게 욕조에 물 좀 받아놔. 아침부터 안 씻고 가면 하루 종일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런 건 이제 네가 알아서 챙겨. 우리의 생활에 지장 안 가게. 네? 이미 씻긴 했는데 앞으로는 챙겨볼게요, 어머님.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지만 아내로서 또 남편 내조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넘어갔어요. 하지만 해도 해도 어머니는 너무 심하셨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전화를 하루에 5번, 6번 하시면서 저희 일에 간섭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고요. 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서울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막 시키셨어요. 예, 너네 회사에 영가라고 쓸 수 있는 게 있다며? 명색이 너 들어오고 첫 제사인데 미리 와서 장 보고 같이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금요일에 제사니까 전날 미리 와라. 네? 아우, 어머니, 남편한테 듣긴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첫 제사라 금요일만 연차 내고 가려고 했거든요. 목요일은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아니면 목요일에 일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가도 될까요? 얘가 얘가 넌 애가 왜 그렇게 경우가 없니? 첫 제사인데 당연히 미리 와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네 결혼할 때 내가 그 큰 돈 들여가면서 집장만까지 해줬으면 그 값을 해야 할 것 아니야? 도대체 집을 해준 것과 이틀 전부터 내려가서 제사를 준비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그 하루 전날부터 일찍 와서 제사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목요일에 둘 다 일을 뺄 수 없어 남편만 일을 나가고 저는 목요일까지 빼고는 홀로 밀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장부터 보러 간 자리에서 어머니는 모든 제사 재료 비용을 저에게 대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별거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 아파트를 살 때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네가 들어올 때 혼수를 뭐 제대로 한 게 있니?
그저 몸만 들어온 수준으로 이 집에 얹혀 들어왔으면 알아서 네 위치 찾아서 할 거 하란 말이야. 어떻게 넌 염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니? 없는 집 자식 데려다가 부잣집 며느리 만들어줬으면 그에 대한 보답을 하란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충격과 돈으로 사람을 취급한다는 게 너무나도 경악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돈 없는 게 죄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당시의 저는 역시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제사를 준비하면서도 힘든 일은 오로지 다 저의 몫이었고요. 전을 부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들을 어머니 지시 아래서 저 혼자 다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하시는 소리가 딱 한마디였습니다. 저렇게 멍청해서 어디다 써먹을 거 원? 에휴. 제사상을 차리는 건 집마다 차이가 있었고 저희 집은 아주 간단하게만 차려서 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을 통틀어 그렇게 큰 제사상을 차려본 건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전을 부치는 방법이라든지 종류라든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보고는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느끼지도 못했던 어머니 홀대에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오히려 그건 더욱더 어머니를 화나게 만드는 역효과를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제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그 세월이 언 5년이었고 저는 주말이면 시댁으로 가서 식당 일을 도와야 했어요. 그마저도 임신했을 때는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만 잠깐 안 가고 안정기에 접어들자마자 어떻게 귀신같이 아셔서는 미련하고 게을러 터져서는 일 안 하려고 꼼수 부린다는 소리를 하시기에 곧장 내려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시댁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았어요. 늘 하시는 말씀은 돈이 없어서 못 배운 티 낸다는 둥, 좋은 대학은 폼으로 달고 있는 거냐는 둥, 모욕적인 말씀을 서슴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5년을 꼼짝없이 시댁의 종처럼 살았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서러웠던 순간은 남편의 여동생이 결혼을 한 후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둘째를 임신해서 아직 3살도 안 된 첫째와 함께 둘째의 태교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겹경사로 같은 해 시누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 시누이가 시댁에 들어와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도 시댁 식당의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애가 지금 포도가 먹고 싶다니까 저 시장 가서 포도 좀 사와. 그냥 포도도 아니고 우리 애가 잘 가는 과일집 있으니까 거기 걸로 꼭 사와야 돼. 네? 어머니, 저도 지금 태교하고 있는데 점점 몸이 무거워져서 힘든데 이따가 남편 오면 남편한테 시키면 안 될까요? 저는 어머니의 황당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잠깐 일 보러 나간 남편에게 부탁하면 안 되냐고 반항 아닌 반항을 했습니다. 뭐야? 아니, 일주일 내내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내 새끼를 또 심부름 시키자고? 너는 지금 그게 아내 된 사람이 할 소리냐? 네 몸이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다고. 나는 네 남편이랑 우리 딸 둘 다 업어가면서 일 다 하고 그랬어. 역시 어머니는 오로지 본인 자식들만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며느리가 힘든 건 전혀 느끼지도 않는 분이셨죠. 저는 너무 서러웠지만 그 서름을 꾹 참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싸우거나 나쁜 마음을 먹어버리면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당겨오는 배를 부여잡고 시장에 있는 한 과일집까지 걸어가 포도를 사왔어요. 그리고 저도 개운한 게 당기던 참이라 포도가 먹고 싶어 들어가서 같이 먹어야겠다 싶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딱 한 송이만 씻어다가 제 딸 앞으로만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이 집 식구가 아닌 그냥 돈 없이 쓰는 도우미일 뿐이었다고요. 그날만큼은 너무나도 서러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포도를 씻어다 주었지만 역시나 시어머니의 타박으로 저는 그 포도에 손도 못 댄 채로 저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 저에게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나마 가까이 살던 엄마는 늘 평일에 일이 끝나고 찾아가 제가 받은 서름을 위로받고 왔기 때문에 그날도 저는 친정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집이 아닌 한 대학병원으로 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엄마는 아무도 모르는 새 췌장암에 걸렸고 이미 너무나도 암이 전이 되어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저 입원하고 조금이라도 암이 퍼지는 걸 막아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엄마는 그날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때 받은 충격으로 둘째를 잃었고 세상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엄마에게만 집중을 했어요. 평생을 나 때문에 힘들게 산 우리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함께해주고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일을 그만두었고 모든 시간을 엄마에게 할애를 했죠. 친정엄마는 병원에 계시면서도 날로 날로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어요. 누구도 손 써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일 몸을 닦아주고 대소변을 받아주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엄마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부터 나더군요.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보다 이게 훨씬 컸어요. 그리고 그때도 우리 시댁의 횡포는 계속되었고요. 제가 무지 거슬리고 싫었던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바가지를 긁었어요. 예, 이번 주말에도 안 오니? 너 무슨 상전 모셔? 어떻게 된 애가 그 이후로 코빼기도 안 보인다니? 네 시누이 출산한 건 들었니? 축하한단 전화 한 통도 없고 원.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다 얘. 나는 뱃속의 둘째도 잃고 이제는 엄마까지 잃게 생겼는데 저희 시어머니에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자식과 제 상황이 더 중요한 분이셨죠. 저는 따질 힘도 없이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로 이루어지는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또 하루는 전화를 해서 저에게 당장 이번 주말에 무조건 내려오라고 하시더군요. 이번 주말에는 무조건 내려와. 무슨 엄마 간호해야 한다느니 그따위 핑계 대기만 해. 여태까지도 많이 봐준 줄 알아. 무슨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줄 아니?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애처럼 엄마 옆에서 전전긍긍이야. 네 엄마도 지겨울 게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이번에 내려와서 김장해. 식당에서 쓸 거 500포기 해야 하니까 일찍이 내려와. 저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제 할 말만 해버리고 끊어져 버린 전화기를 하염없이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마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고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식을 잃어 오늘 내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 이번에도 못 가요. 엄마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일 보장 안 된다고요. 대신 남편 보내서 일 도우라고 할게요. 용돈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김장하시는데 좀 보태시고요. 이런 망할 것이? 야, 너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니? 너 지금 일도 쉰다며? 어디서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 힘들게 번 돈으로 유세야, 유세는? 지금 그 병원비도 다 내 아들 지갑에서 나가는 건데 어디 시건방지게 용돈을 운운해. 필요 없고 네가 와. 이번만큼은 나도 절대 못 봐준다. 안 오면 알아서 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또다시 탁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이야기하고는 주말이 되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지 못해 한참을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그날도 무지 혼나며 김장을 했네요. 힘들게 쓴소리 들어가며 500포기 김장을 다 마친 다음 날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가려고 짐을 싸는 중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져버리는 기분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이었죠. 저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엄마의 임종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 며느리예요? 종이에요? 아니면 도움이에요? 왜 자꾸 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데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사람 피를 말리려고 하는 거냐고요? 제가 우스우세요? 계속 어머니 말씀에 네네 하고 들어주니까 웃음냐고요? 제가 지금껏 5년 동안 왜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어머님 아들이 제가 어머님한테 구박받을 때마다 어머님 대신에 사과하고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혼하자고 했을 때도 울면서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전 지금까지 그걸 버티고 살았다고요. 어머님이 절 힘들게 하실 때마다 어머님 아들은 누구보다 더 힘들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한 번만 더 아무리 며느리라도 무례하게 행동하신다면 더 이상은 참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들을 다 꺼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미쳐버리면 광기가 올라온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 중 한 명이 제게 시어머니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폭로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중국 동포였는데 시어머니에게 온갖 갑질을 당하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던 분이셨거든요. 그분은 식당에서 저와 사적인 얘기까지 할 정도로 평소에 친분이 있는 분이었고 이번에 제가 힘든 일 당한 걸 말을 해주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 얘기를 들은 그분이 한참 망설이다가 시모에 대한 더러운 사생활을 말을 해주더군요. 그분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들은 얘기로는 시모는 시아버지 몰래 식당 주방장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자주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고 모두들 쉬쉬하고 있는 정도라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식당 말고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전 제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온다고 말을 하고 시어머니의 차를 빌리게 됐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였어요. 차 블랙박스에 혹시라도 주방장과의 외도 흔적이 있을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돌려보게 되었는데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5살이나 젊은 주방장과 온갖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팔짱을 끼고 뽀뽀를 하고 음식을 먹여주고 20, 30대 남녀가 하는 짓거리를 다 늙어서 하고 있었던 거죠. 더 심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주방장은 어머니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서로 정이 쌓여 둘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어요. 전 곧바로 그 영상을 따서 USB에 저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증거 영상들을 남편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이 영상을 보자마자 완전히 분노해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우리 엄마란 말이야? 확실해? 어, 맞아. 당신 엄마야. 말도 안 돼. 어딨어? 이 둘 지금 어디 있냐고. 식당에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바로 보고 온 거니까.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남녀에게 다가가 호수를 켜 물을 뿌려버렸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에 저도 그들도 다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나신 거예요? 아버지를 두고 어떻게?
그리고는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제쳐두고 좀 전까지 상대였던 주방장에게로 가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패고 난 뒤에도 남편은 분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곧장 시아버지에게로 갔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착해 빠져서 늘 어머니 아래에서 휘둘리며 사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하자 그때 아버님도 그동안의 어머니의 횡포들에 대해 외도까지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버리셨는지 식당으로 가셔서는 온갖 식당의 물품들을 다 던져버리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미친!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당하고 산 게 얼만데! 뒤통수를 이따위로 쳐? 이 더러운 여편네 같은 이라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다시는! 어디 붙어먹을 게 없어서! 아버님은 그날로 이제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며 집을 나가버리셨고 현재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뒤로 그 끔찍하게 여기던 아들에게 잘못했다며 매일매일 빌며 살아가고 계시고요. 그렇게 파국을 맞이한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채 외롭게 살고 계십니다. 같이 바람을 핀 주방장은 멀리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결국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단 한 사람뿐인 거죠. 시어머니가 옳게 사셨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니까요. 남편도 진작에 어머니에 대해 더 칼같이 끊어주지 못해 미안했다며 매일을 저에게 사과하고 있네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 복은 없었어도 남편 복은 있어서 아직까지 가정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서를 하게 되더라도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쌓였던 게 쉽게 풀어지지 않는 걸 보니 제가 정말 많이 힘들긴 힘들었나 봅니다. 정말 제가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릴 적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그리워 이 가족을 절대 깨고 싶지 않아 남편 하나 믿고 참고 버티며 살아왔는데 친정엄마를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나니 제가 참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저도 한 아이의 엄마더라고요. 이제는 인생을 떳떳하게 다시는 바보같이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바보같이 당하고만 사시지 마세요. 이번에 저도 정신 차리면서 왜 그렇게 주눅들어 살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디 당당하게 사시고요. 감사합니다.